안녕하세요, 런입니다. 오늘은 서지 컨스턴스의 어깨 운동 루틴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가 입체적인 어깨를 만들기 위해 사용한 어깨 운동들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6가지 종목들로 루틴을 구성해 보았다고 합니다. 우선 제대로 된 웜업을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상체 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절이 바로 어깨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해서 진행해 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밴드를 사용하여 다각도로 삼각근과 어깨 관절을 활성화시켜 주고 어깨에 혈액이 충분히 공급되면 메인 세트를 시작해 준다고 합니다. 서지가 어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위 는 측면 삼각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사레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가벼운 중량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요. 손목에 들어올리는 동작에 집중해서 날개짓을 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측면 삼각근으로 엘보를 끌어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삼각근에 최대한의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이완 시 그냥 힘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덤벨의 중량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충분한 컨트롤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원판에 사용한 저중량 사레레를 운동 초반에 함께 병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이때 손목이 구부러지지 않고 평평한 상태를 유지해주는 것이 더 강한 삼각근의 수축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스미트 머신을 사용한 숄더 프레스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서지의 경우 벤치의 각도는 90도로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불편하거나 관절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약간 벤치를 눕혀서 진행해도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덤벨을 사용한 프런트 레이즈를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교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한쪽씩 몰아서 진행해주는 것이 운동의 강도와 더 강한 자극을 가져가는데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쪽씩 몰아서 진행해준다고 합니다. 자신의 약점에 따라 손목의 외전 혹은 내전 아니면 둘 다 골고루 사용해 준다고 합니다. 네 번째 종목은 팩백 머신을 사용한 리버스 플라이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어깨의 밸런스를 위해 꼭 진행해 준다고 하는데요. 후면 삼각근의 경우 굉장히 작은 근육으로 중량이 지나치게 높아지게 되면 자극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량보다는 고반복 자극 위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이때 어깨와 엘보 그리고 손목의 위치가 평행되는 선상에 오게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케이블을 사용한 사레레를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덤벨로 진행할 때와 마찬가지로 엘보를 끌어올려 준다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면서 수축과 이완 모두 충분한 컨트롤을 가져갈 수 있는 중량으로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측면 삼각근을 매우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지막 종목은 이지바를 사용한 업라이트 롤을 진행해 준다고 합니다. 와이그립을 사용하게 되면 약간의 승모근과 함께 삼각근의 축 후면을 타겟팅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혹시 서지 컨스턴스의 더 많은 운동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서지 컨스턴스 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수행률 향상을 위한 부스트 음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Gorilla Bomb에서 Rani 30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면 5월 14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제품 3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할인 이벤트 기간 외에도 앞으로 Rani 할인 코드를 입력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은 다른 할인 코드들보다 5% 더 높은 총 10%의 할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득근하세요.